My secretariat brought us something new and refreshing, especially regarding actor Seung Jae-mi. Today she discusses her latest project and her wildly successful yea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첫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님 임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너무 바쁘게 보내셔서. 아, 네. 제가요? 네. 네, 네, 네. 아, 네. 제가 아니죠. 아, 네. 희미 씨가요. 아, 네. 지난 1월부터 투캅스, 멈추고 싶은 순간, About Time, Mr. Sunshine, 그리고 내 뒤에 트리우스까지 정말 꽉 찬 1년이네요. 아, 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네. 이렇게 작품으로 이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구나,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아, 이거 이 작품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이면 네, 올해는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소지섭 씨와의 호흡에 대해서 여쭤볼 시간이에요. 네. 어떠셨나요? 아프기도 했고요. 아, 네. 네. 짝사랑은 늘 그렇죠. 하지만. 네. 엄청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고, 아직도 사실 실감나지 않아요. 제가 소지섭 선배를 사랑하는 역할이라니, 막 이런. 네. 촬영 다 끝났는데. 네네. 거예요? 3년간 사랑을 했다라는 그 과거가 영광스러워요. 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니, 보통 그냥 짝사랑이 아무리 연기라도 네. 배우분들이 그런 역할을 소화하고 나면은 아, 좀 그래서 서운하기도 했다. 네. 그런 감정을 좀 담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서운하긴 하죠. 왜냐면 네. 어떠한 전사가 없이 그냥 그랬었다라는 지문 하나로 연기를 해야 돼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아. 네. 그분을 짝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 네. 아시죠? 아시는 거죠? 네. 굳이 소개를 하는 네. 사진 하나. 네, 그거 뭐 그냥 네. 상상만으로도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엘리트 국정원 요원이었기 때문에 좀 날렵한 액션 소화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죠. 날렵하기도 하고 허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액션 연기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일단 초반에는 어떤 짧게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액션 스쿨에 가서 많이 공부도 했던 것 같고요. 무술 감독님이랑 상의도 많이 하고 일단 좀 허술하게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행히 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네, 원만하게 끝났던 것 같고요. 또 소지섭 선배님이 처음 액션 때 이제 테리오스 첫 촬영이 소지섭 선배님 김보은과 함께 액션을 하는 거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크게 잘 신을 완성시켰던 것 같고 그 버팀목으로 끝까지 액션을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액션을 소화해야 하는 역할 제안이 들어온다면 하시겠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평상시에 체력 단련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라이딩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아, 네. 야외 활동을 좋아해요. 오. 그래서 혼자서 등산도 잘 다니는 편이고요. 등산도 가세요. 네, 네. 자전거도 잘 타고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운동으로 네, 네.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수영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소화하시네요. 네. 아,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여성스러운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아, 그럴까요? 그래서 무용 같은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요즘 도전 중입니다. 무용이요? 네, 발레? 네, 현대 무용인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뭔가 여성스러운 선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꼭 인증샷 올려주세요. 인증샷. 선을 만들면 이제 보여드려야죠, 팬분들께. 아, 네. 연기로 언젠가 승화시킬 수 있다면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주가 참 많은 분이라고 작가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스테리 음악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을 했고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아, 네. 네, 네. 와. 아, 아닙니다. 네, 네. 동요처럼 노래를.
풍요지 부르고요. 네. 감사하게도 거기 네.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네네. 좋은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대 이제 같이 라이벌 네. 라운드를 대결했던 친구가 얘기해도 되나? 이하이시여가지고 네네 저는 네네. 감당할 수 없는 그건 솔직히 네. 페어 게임이라고 할 수 없죠. 네네 너무 네. 즐거웠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였고 같이 듀엣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경험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배우는. 네,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네네. 혹시 다음번 작품에서는 좀 이런 역할을 만나보고 싶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땐 아 이거 저거 악역도 하고 막 많이 우는 거 혹은 아니면 뭔가 이겨내고 막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저의 삶과 더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작품들도 만나고 싶고 조금 가까이 살아가는 거에 가까운 그런 역할들 네. 많이 공감되는 짝사랑의 여운이 남으셨네요. 아, 그쵸? 네 그런 것 같네요. 안 들어가셨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짝사랑의 여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에는 꼭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쇼미스 코리아에 출연하면 저희가 꼭 배우분들께 드릴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임샘이라는 배우 앞에 땡땡땡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안한 네, 임샘이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편안한 임샘이. 네네. 독특하고요. 네. 획기적이에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부분 네네. 어떤 선택을 하시죠? 믿고 보는 배우. 아 네. 역시 땡땡땡. 아 네네. 네. 편안한 그럼 저는 편안한 걸로. 편안한 배우 임샘이 네.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It's time for Tell Us Yes or No where we learn more about 임샘이. 헤어스타일의 완성은 역시 얼굴. 쇼컷도 쇼컷이지만 내 얼굴이 열일했다. Yes or no? 와, 아, yes. 네, 네, 네. 나는 TV 속 모습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배우다. Yes or no? 이건 주변 인물들이 뭐라고 해주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Yes, no, no. 네.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끙끙 앓기보다는 고백하는 편이다. Yes or no? 오, 아 드디어 예스 나왔어요. 네네네. 사실 코너가 원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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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래야 재미있는 거죠. 네네. 아 사실 제 얼굴이 열일했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은 머리 너무 잘 잘랐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잘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머리가 열일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열일했다. 네 그래서 노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었더라? 네. TV 속 모습보다 실물이 더 예쁜 배우다. 요즘은 네. 화면빨을 더 잘 받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화면이 열일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걸 했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소망이에요. 네네. 끙끙 앓기보다는 네, 끙끙 앓지 않고 드라마에서도 이제는 고백도 열심히 잘하고 현실에서도 잘 이루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희망사항이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쇼컷을 욕심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겨울에 막 저희 목도리도 하고 그러면 사실 정전기 아시죠? 네, 삼각김밥 되죠. 삼각김밥. 쇼컷의 장점 그리고 쇼컷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너무 편해요. 네, 진짜 말리는데 빨리 잘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네, 주체가 안 된다는 거? 아~ 네. 진짜 쇼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헤어스타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길르실 건가요? 다음 작품이 올 때까지는 일단 네, 냅둬야 되겠죠? 냅둬야 되겠죠. Actress 임샘이 had a super successful year. She undergoes transformations for an unparalleled acting career, even cutting her hair very short for a different look. We hope to see 임샘이 more often on the big screen as well as a small screen in the new year. All the best to 임샘이. 쇼비츠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짧고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레디의 테리우스 유지연은 시작됐거나 혹은 끝이 났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다음 작품으로 또 좋은 캐릭터로 또 고민 많이 하는 연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